지금 이번에는 네.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뭐 여러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. 여러 사람들이 굿을 했잖아요. 굿을 네. 하잖아요. 네, 네. 굿이란 이제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굿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 얘기를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해볼게요. 네. 점사를 보러 왔는데 이제 식구가 다섯 식구예요. 네. 딱 봤는데 내가 딱 봤을 때는 그 집 아저씨는 네. 스님 팔자고 엄마는 무당 팔자야. 보통 사람 말은 안 들어요. 네. 지가 제일이고 기가 쎄. 소위 기가 쎄. 네. 또 거기다 돈도 있어. 어진간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해. 네. 이런데 자기가 따급하니까 신수를 보러 왔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 안땅은 기주님이 네. 지금 대주가 옆에서 숨이 넘어가도 웬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인데 자손의 발목을 잡았으니 어떡하실까 이랬어요. 그때 박수를 딱 치는 거야. 맞습니다 그러는 거야. 오. 응, 맞습니다 그래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굿하세요 그랬어. 네 해주세요 이래. 네. 그러면 그 맥을 잘 빼야 돼. 그때까지도 발목을 왜 잡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. 네. 궁금한 거예요. 어떻게 발목을 잡았는지, 왜 그랬는지. 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는 한양꽃이니까 12걸이에요. 12걸을 혼자 다 합니다. 혼자서요? 네. 선생님 혼자서요? 네. 누구한테 안 맡기고. 에이. 진짜 아니, 이거 어떻게 혼자 다 해요. 어떻게 혼자서요? 혼자 다 해요. 근데 어디서 걸렸느냐. 이 한양꽃은 고푸는 게 없어요. 고풀이가 없어요. 네. 근데 고를 불면서 딱 터진 거예요. 나 억울해서 못 가, 억울해서 못 가. 이러고 하니까 벌써 상대는 제가 집 알아들어. 이제 뭐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보니까 그때 아는 거야. 얘가 왜 그런지. 잘못됐구나. 이 아들이 아들이야. 아, 한 20년 됐어요. 20년 조금 안 됐나 그래 그 굿한 지가. 그런데 정신병원에 5년 있었어요.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막 다 거기다가 쳐 발랐다고 해야 되나. 네네네. 앰뷸런스 뭐 와도 그냥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와서 모셔가고 거기다 애기 때리지 말으라고 막 시부렁거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니까. 근데 네. 거기서 사촌이 동갑자리 사촌이 있는데 군대 영장이 나와서 영장을 받아놓고 한남동에서 술 먹다가 잠원동이 집인데 삼한강계를 친구들하고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한강계 다리에 떨어져 죽었어. 이 조상은요 네. 죽고 없으면은 내 눈앞에서 없으니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없어진 게 아니에요. 따라다니면서 셈이 나서 보채니까 이 집들은 이게 신인가 내 자식한테 왜 이러나. 정신병 5년 있었는데 굿하고 3일 만에 괜찮아졌어. 신도 12거리 신에서 다 잡는 게 아니고 네. 조상도 만조상이 와서 나를 잡는 게 아니에요. 딱 걸리는 조상이 있어. 네. 그거를 딱 잘. 선생님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. 네. 직설적으로. 네. 굿을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경우는 그러면 네. 무속인 선생님 잘못이네요? 그렇다고 봐야죠. 오. 네, 몰라서 그랬으면 제가 안 되는데 네. 내가 애동이라서 그걸 못 빼. 네. 그럼 선생들이 해줘야 돼. 그쵸. 근데 와가지고 너 놀고 너 놀고 순서만 놀고 띵 가면은 책임은 일띈 사람이 져야 돼. 그렇죠. 책임을 져야 돼. 그러니까 그러면 네. 내가 놀아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내가 놀아보고 네. 그 사람 빌 때 알아야 빌지. 알아야. 그래서 저는 많이 놀아요 제가. 굿을 했는데 잘못되면은 솔직히 그것 또한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 게 yes. 당연한 거다. 그렇죠. 나 몰라 하면 안 된다. 그렇죠.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선생님은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또 굿을 해라 이런 네.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죠. 이거를 다 마무리 해놓고 성사가 돼서 잘 됐을 때 또 하고. 맞습니다. 굿은 안 하는 게 없어. 네. 내가 오늘 배부르다고 내일 밥 안 먹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.